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 해외 무역의 관문이자 여러 관광지들을 연결하는 관광 거점 도시. 바다를 둘러싼 수려한 자연 경관으로 사계절 낭만적인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곳. 남해안 관광 허브의 중심지 부산. 부산의 정취를 느끼러 떠납니다. 동해와 남해의 경계에 위치한 오륙도는 예로부터 부산의 상징물로 여겨졌는데요. 동쪽에서는 여섯 봉우리, 서쪽에서는 다섯 봉우리로 보여 오륙도라고 부릅니다. 나란히 뻗은 여섯 개의 바위성은 원래 육지와 연결된 반도였는데요. 지금은 파도가 오랜 세월 깎아놓은 바위성 각각의 매력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륙도를 특별하게 감상하고 싶다면 스카이워크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해안 절벽 위에 설치된 유리 전망대로 공중에서 바다를 감상할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이곳은 하늘과 바다가 하나라고 착각할 만큼 신비한 절경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여기 특별한 바다 감상 명소가 또 있는데요. 산과 바다가 조화를 이룬 이기대 도시자연공원입니다. 전리를 따라 발달한 해안 산책로는 남해를 바라보는 으뜸 전망대인데요. 평탄한 해안 파식대에 올라서면 부산의 대표적인 해변 풍광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부산 바다를 시원하게 가로지르는 광안대교. 국내 최초로 2층으로 만들어진 해상다리인데요. 멋진 풍광 덕분에 부산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곳입니다. 은빛 백사장과 맑은 바닷물이 어우러지는 송정해수욕장. 끝없이 이어지는 백사장은 감성적인 산책길로 손색이 없는데요. 부산의 유명 해수욕장에 비해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요트 정박용 나무데크에 오르면 바다를 좀 더 진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죽도공원까지 한 번에 보이는 관망 포인트입니다. 송정해수욕장엔 작은 공원이 딸려 있습니다. 울창한 자연림으로 조성된 죽도공원. 송일정에 올라 바라보는 전경은 공들여 그린 수채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바다와 가장 가까운 사찰 해동 용궁사, 양양의 낙산사 남해 보리암과 함께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인데요. 진심으로 기도하면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지는 곳으로, 바닷속 용궁을 육지로 옮겨놓은 듯한 인상적인 모습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수영강의 흐름을 막아 조성한 회동수원지. 부산시의 상수원 역할을 하는 곳으로 지난 2010년 일반인에게 개방되었는데요. 야트막한 산과 조화를 이루는 짙푸른 저수지로 한반도 모양으로 흐르는 부산 시민의 젖줄입니다. 저수지에 우뚝 서 있는 수직절벽 오륜대. 저수지 근처를 둘러싼 사색길을 걷다 보면 전망대가 나타나는데요. 저수지의 장관이 한눈에 드러나는 곳입니다. 숨겨진 관광명소 회동수원지입니다. 금정산 정상부에 위치한 금정산성. 조선시대 돌로 쌓은 산성으로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금정산성의 입구를 대신하는 동문은 이곳에 이정표 역할을 하는데요. 남문과 북문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만만한 등산 코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북문에 다다르면 투박하고 거친 길이 맞아지는데요. 전쟁 시 병사들의 통로가 됐던 북문은 비밀스러운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금정산성은 축산과정과 변천과정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산성이자 동네 읍성과 더불어 조선시대 대표적인 산성으로 평가받는데요. 아직까지도 산성의 역할을 다하면서 시민들을 지켜오는 것 같습니다. 생동하는 바다를 만날 수 있는 곳. 가는 곳마다 다른 바다를 보여주는 곳. 각기 다른 바다가 하나 되는 곳. 가장 넓은 바다를 끌어안는 곳. 여기는 바다의 고향 부산입니다.
감사합니다.